이제 2월 6일 날 화요일 날 저기 밤 10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매화쇼 보는 중에 연락처가 있다는 걸 알고 전화드립니다. 저는 원래 스님을 거쳐서 이제 민족종교 단군교를 거쳐 현재는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망설였으나 이렇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무나 힘겹게 투쟁하시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하고 천공과 본인의 사진을 찍은 거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줬고요. 다음 장면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 인공환자를 쓴 TV 화면 캡처를 저에게 보내주면서 윤석열의 인공환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제보가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손바닥 인공환자가 도대체 누가 저거를 썼는가가 우리는 모두가 궁금했는데 본인이 윤석열의 손바닥에 인공항자를 썼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좋은 제보라고 생각하고 경청을 한 거죠. 세간에 건진법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과 관계된 것이며 그 깊은 저희에는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인해 기인된 사건입니다 하고 어느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한낱 천공 같은 도사 아류치들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에게 대망, 그에게는 윤을 말하는 거죠. 윤 후보에게 대망의 믿음을 준 것은 천공의 언변이 아니라 중국 권능 황제의 삼위당 정감세라는 황제의 옥세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진시 황제로부터 전래된 옥새는 건국과 새 임금, 즉 황제의 상징으로 하늘의 임가품으로 천명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고 본인의 얼굴 사진을 보냈고요. 그리고 옥새 사진을 이렇게 보냈군요. 옥새 사진, 저게 실물 사진으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확증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제보자 박 씨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들고 다니는 걸륭 황제 옥새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위 여부가 뭐 판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이 옥새 전문가들을 우리가 인터뷰하고 상담을 하고 이 자료를 보여줬지만 우리가 따로 촬영할 때 촬영본이 있었거든요. 보여주니까 이런 거는 중국의 걸륭 황제 중에 이런 옥새는 존재하지가 않고 완상용이다. 완상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용이 아니라 애완견 할 때 완상용.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냥 계속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상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에 가면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이런 저기 동대문에 이런 동묘시장 같은 그런 곳에 가면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한때 이런 걸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도 이게 흔해가지고 짝퉁이 흔해가지고 지금은 그 유행도 지난 아주 캐캐묵은 이런 가짜 완상용이다. 그러니까 탁자나 이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감상하는 용도지 실제 걸류 황제가 사용한 옥새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 박 씨는 이걸 몇백억짜리라고 혼자 호들갑을 떨면서 진위 여부도 전혀 정품 검증이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혼자 이제 북치고장구치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팔아먹으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 밑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 천공과 제보자 박 씨가 평창동
천공의 안가에서 사진을 찍은 걸 또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보내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천공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신뢰성을 갖고 지금 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화면입니다. 지금 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승봉 목사님이시던가요? 그분을 통해 명진 스님을 통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저하고 매화쇼를 같이 진행했던 박 목사님을 통해서 명진 스님을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이게 자기의 뜻을 펼쳐야 된다는 걸 이제 말한 겁니다. 다짜고짜 뜬금없이 처음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밑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을 저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저는 2019년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숨겨진 후계자였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후계자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주는 걸로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신천지에 나타나면 신천지 거기 그 책임자들이 굉장히 막 자기를 밀쳐내고 경계를 하고 쫓아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아주 불행이가 일어나고 아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를 그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천공과 본인이 찍었던 이런 사진들, 이런 거를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성들하고도 찍은 사진 보내고, 그 다음에 명함, 본인의 명함을 이렇게 보냈는데, 본인의 명함을 보냈는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선진당, 뭐 이렇게, 자기를 한문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세계 인류 평화, 번영, 상생연합, 유엔 한반도 유치 추진본부 선진당 해가지고 본부장 박중욱 아무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먼저 취침하겠습니다. 굿나잇 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제보자가 지난번 저희와 이제 짧은 기간 함께 하면서 본인이 질문서를 다 만들고 인터뷰를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항목도 본인이 다 만들어서 타이핑을 쳐서 텔레그램으로 나중에 다 저희가 이제 제공할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질문지 조항도 본인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의 소리에 보냈고, 우리는 그가 가자는 대로 가서 해당 로케이션 인터뷰 촬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단군을 섬기는 어느 그런 단체가 있는데 단군 숭조회라고, 거기 가서 찍자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천공의 평창동 안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아까 천공 사진 많이 보여줬죠? 천공을 최초로 만난 그 장소가 을지로에 있는 중국집 고급 식당입니다. 거기 가서 또 촬영을 우리가 했죠. 이 제보자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제보 내용과 진술 내용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교차 검증을 한 결과, 우리 PD님이나 기자님 또 여기 이사님 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보도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제보자를 저희 서울의 소리 작은 스튜디오로 불러서 그 우리가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또 고성을 지르고 본인의 그 원래 스타일대로 욕설을 하고 이런 이제 영상과 녹취가 있습니다. 영상물과 녹취가 있는데 오늘은
녹취물만 보여드리도록 잠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다 들을까? 나 폭력적과 27범이야. 어? 아이 그게 뭐라고? 아이,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 알았어? 됐어? 어? 니네 이거 증명 저기 이거 사람도 다 걸려. 어? 다 말했다. 예? 날 보고 뭐가 걸리는데? 야 씨발 정신병자가 얘기했는데 씨발로만 얘기 이제 어? 그럼 할 수가 없죠. 이게 증언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우리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네가 끝난 씨발이니까 방송 안 한다고 했잖아. 모두 빨리 삭제해. 내 번호 앞에서 내가 장부장 다 삭제해. 아 우리 안 되겠어. 빨리 와. 경찰 불러. 예.